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아재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알더 시즌 3. 먹고 마시고 즐기고.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5대 영양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특히 5대 영양소의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5대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음식을 통해 영양소를 외부로부터 가져옵니다. 활동을 위해 필요한 5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과 비타민입니다. 무기질과 비타민은 직접적인 에너지라기보다는 인간 활동에 필요한 촉매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 인간의 신체 활동에 직접적인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은 1차적인 에너지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 탄수화물과 달리 2차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단백질은 생체 조직의 성장, 수리와 유지에 활용이 됩니다.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그리고 산소가 결합된 분자로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쌀, 밀과 같은 곡식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과일이라든가 채소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질이라 부르는 지방은 중성지방, 인지질과 스테롤이 포함됩니다. 탄수화물과 유사하게 지방도 탄소, 수소, 그리고 산소로 구성이 되는데 인지질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인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은 탄수화물에 비해 단위당 에너지량이 더 많습니다. 중성지방은 3개의 수산기를 가진 글리세린이라는 알코올기와 결합하여 지방산을 형성합니다. 대부분의 지방산은 우리 몸에 유익한 영향을 주지만은 몇몇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강에 위협을 증가시키곤 합니다. 중성지방은 가벼운 운동을 할 때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음식을 통해 공급된 지방은 지방분해 비타민에 의해 분해되어 우리 몸에 일부 흡수되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중성지방은 탄수화물로부터 흡수된 에너지로부터 변환되어 몸에 축적이 됩니다. 단백질도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같이 탄소, 수소, 그리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질소가 더 포함이 됩니다. 이 네 원소에 의해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이 구성됩니다. 음식을 통해 우리 몸에 흡수된 아미노산은 다시 구성되어 근육이나 피와 같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됩니다. 단백질도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우리 몸은 대부분 1차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몸의 유지보수와 뼈의 내구성, 손상 부위의 보수, 규칙적인 대사활동과 유동성 균형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45에서 65%,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 20에서 35%, 마지막으로 단백질 같은 경우에 10에서 35%의 비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양적인 균형을 위해 탄수화물을 5, 지방을 3, 그리고 단백질을 2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식사를 보면은 대부분의 식사가 이런 균형을 벗어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식의 경우 대부분의 영양소가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지방과 단백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한식을 분석을 해보면은 탄수화물이 한 8 정도,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이 각각 1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한국인들에게 한식이라는 식단의 영양 구성은 어쩌면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농사를 짓는 정착민족의 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농사를 위해서는 많은 육체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인 에너지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탄수화물을 통한 에너지를 가장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밀과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서양의 식문화를 본다면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이라든가 지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의 식단을 보면은 탄수화물이 3, 지방이 3, 그리고 단백질이 4 정도로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의 비율이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식 식단은 한식에 비해서 탄수화물은 적고 단백질은 높은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한국인들에 비해서 더 체격이 큰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어쩌면은 이동 생활을 하기 위해 더 적합한 영양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생활로 넘어오면서 한식도 변화되어 탄수화물의 비중
비중이 줄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육체 활동이 줄어든 한국인들에게 한식은 여전히 탄수화물이 과한 식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식에서의 단백질 증가는 한국인 평균 신장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적인 서양 식단을 보면은 디저트에 의해 탄수화물의 섭취가 급격히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단백질 대비 탄수화물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1차적인 에너지 과다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은 흡수된 에너지를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을 위해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은 1차적으로 글리코겐 형태로 변환되어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뇌에서 탄수화물, 즉 포도당이 필요한 경우에 이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변환을 하는데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의 경우 바로 동원될 수 없지만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피를 통해서 바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의 양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10시간에서 한 12시간 사용할 수 있는 글리코겐이 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에 일정 수준의 글리코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을 항상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간의 경우 60에서 90g, 근육의 경우 한 300에서 400g의 글리코겐이 저장이 가능한데 저장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나머지 글리코겐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몸에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이나 지방으로 변환시키는 물질이 인슐린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혈액 속에는 약 4g 정도의 포도당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이보다 넘은 양의 포도당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에 의해 글리코겐이나 지방으로 변환이 됩니다. 우리 몸에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은 혈액 속의 당 비율을 떨어뜨립니다. 인슐린과 상대적으로 글루카곤이라고 있습니다. 글루카곤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중 당의 농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영양소 과다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포함된 영양소의 흡수를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음식을 섭취를 하면 위에서 산에 의해 식품 분자들의 연결고리를 끊어줍니다. 그리고 소화액에 의해 몸에 흡수하기 쉬운 작은 단위로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리 과정에서 음식물에 열을 가하면 섭취하기도 전에 음식 분자의 연결고리 끊어집니다. 영양소를 더 쉽게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한 음식을 생식으로 먹었을 때에 비해 화식, 즉 열을 가해서 먹게 되면 흡수되는 영양소의 차이는 매우 커집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한 번에 섭취하는 양도 필요 이상 과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조리 기술의 발달로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드는데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영양소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우리 몸을 더 살찌게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